슈퍼 루키들이 대거 코트에 나서면서 올 시즌의 키워드는 바로 신인 파워. 원주동부도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영입한 윤호영 선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호영 선수는 지난 한일 챔프전에 이어 시범 경기에서도 신인답지 않은 대담한 모습을 보이며 네 번째 우승을 향한 동부의 힘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일본 원정 갔다 올 때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고요. 용병이랑도 호흡도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동부의 간판 스타 김주성 선수도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으로 팀 내 부담이 줄어들면서 좀 더 다채롭고 성숙한 플레이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 플레이에 좀 중점을 두고 싶고 그다음에 팀들 간의 그런 플레이를 좀 더 융합을 시켜서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2년차 징크스는 없다며 다부진 각오를 보이고 있는 이광재 선수 등 주전과 다름없는 백업 멤버들로 전력이 한층 강화된 원주동부는 그 어느 시즌보다 기대에 차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득점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움직이는 양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2009 시즌 프로농구는 오늘 31일 원주에서 열리는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시범 경기를 끝으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력이 한층 강화된 원주동부가 올 시즌도 또 한 번 우승을 일궈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개막전 징크스와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한판이었습니다. 3쿼터 시작과 함께 연속으로 터진 프로 2년차 이광재 선수의 3점포가 경기 분위기를 바꾸며 원주동부가 94-80으로 안양 KTNG에 14점 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1, 2쿼터 내내 이렇다 할 공격력을 보이지 못했던 동부는 10점을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3쿼터에 들어서면서 이광재와 신인 윤호영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한 속공이 살아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4쿼터에는 김주성과 화이트 선수의 득점까지 더해져 올 시즌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이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작년 시즌처럼 이번도 꼭 우승하길 바라고요. 우리 건강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동부 보람이 화이팅! 주희정 선수가 이끄는 안양 KTNG는 경기 초반 빠른 공격을 펼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원주 동부의 탄탄한 수비벽에 막혀 공격의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막전 승리를 거두고 산뜻한 출발을 보인 원주동부는 오는 일요일 인천 전자랜드를 상대로 본격적인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